들어있는 센스. 오, 와. 안 취했다매. 식기 안 올랐다며. 오, 케찹이 어딨노? 케찹이 실종된 것 같다. 뭐야, 집에 케찹이 없는 거야? 이런? 이건 아니잖아.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씨, 왜 케찹이 없어. 집밥 특집! 오늘의 메뉴. 소세지 야채볶음, 계란후라이 두 개, 완숙하나 반숙하나, 김치찌개. 그리고 내 얼굴. 일을 나가야 돼가지고. 밥을 냠냠 먹어야 또 힘을 쓰잖아요. 이불, 침구 다 돌리고, 빵 것도 침대 시트 갈아 끼워 넣고, 허리가 아파 뒤질 것 같아, 지금. 김치찌개 하면은 계란후라이잖아요. 일단 쏘야. 아니 케첩이 없어. 말이 되냐고. 누가 다 먹은 거야? 내가 다 먹었겠지 뭐. 김치찌개. 완전 내 스타일이잖아. 어, 죽이는데? 계란. 여기 스팸까지 들어있는 센스. 와, 국물 미쳤다, 씨. 오, 와. 오, 새콤, 달콤, 매콤 그 자체. 와. 바삭! 반숙 터뜨려, 터뜨려. 이거는 미친놈이야. 아, 김치찌개 미친놈이네, 진짜. 아. 또야도 존나 맛있네. 반숙. 아니, 미친 거 아니냐고. 엄마한테 연락을 해야겠어. 솔직히 김치찌개는 김치만 맛있으면 부재로 아무것도 안 넣어도 돼. 김치만 넣고 끓여도 맛있는 거 아시죠? 사실 그리고 오늘도 밥 먹기 전에 카메라 켤까 말까 고민하다가 켰어요. 카메라랑 붙어있는 걸 더 연습해야겠어, 집에서도. 김치찌개 아빠가 하셨대요. 짠! 역시 우리 아빠도 요리를 잘하시거든요. 난 당연히 엄마가 한 줄 알았지. 잘못! 열심히 운전하시는 이분. 오, 손 존나 멋있게 넣어. 멀미약 먹으셨죠? 아니야? 여러분, 저기 구미야? 어머! 어머, 여러분. 산적 아니야, 산적? 여기 산적이. 뭐야? 여기 산적 있어요. 뭐야, 이거? 백신 2차 완성인가요, 저희? 저 백신 맞아. 2차도요? 네, 2차 맞았는데. 2주 지났나요? 2주 지났죠. 저는 지났어요. 근데 이렇게 감기 기운 것 같죠, 목소리가? 저요? 내려주세요. 아, 저 비염 있어가지고. 맛집 냄새 난다. 냄새 넣어. 감사합니다, 기사님. 고마워, 매니저. 광양 불고기 호박. 광릉 성별도 못 읽네. 광릉 불고기 왔습니다. 여기가 찐맛집이래요. 네. 이 새끼 찐맛집이래요. 진짜 뭔가 맛집 스멜이 엄청나. 안녕하세요. 야, 불 냄새 짜. 난 약간 빅시아 느낌. 이거 위로 안 올라가. 너 왜 이렇게 하얗게 해놔? 피부 좋다. 오늘 어반디케이 골드색 뚜껑? 어. 그거 좋아. 근데 그거 커버를 좀 별로 없어. 근데 좋아. 좋아. 오늘 뭐 썼어? 피부 진짜 좋다. 나? 나와. 나오. 와. 대박 소금.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아. 대박 소금. 너무 맛있겠다. 대박. 찌개까지. 잘못. 저는 조금만 먹다가 이렇게 먹을까? 나도 먹을래. 오, 맛있겠다. 야, 여기 냉면 없냐? 왠지 냉면 있을 거 같아. 어우, 존나 맛있겠다. 니네는 싸먹어. 너 비냉이야? 없어? 비냉에 육수 추가. 마늘에 쌈장 찍어가지고. 너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 마음에 매워서 좋다. 어, 그럼 지금 하나 더 추가 받죠. 지금 냈어. 시골 된장이다. 그러니까 원래 돼지들은 야채 안 먹어. 왜? 난 존나 잘 먹는데. 아 그래? 너 초식이니? 응. 그 쌈의 신선함이 좋아. 아? 우리 야갈 때는 보통 뻘이야. 난 여기에만 가서 안 해줄 수도 있어. 왜냐면 위험할 수도 있고 나 안 되니까. 성형외과 가야지. 너무 너무 미워. 어? 내꺼 월척 뜨는 방법 말려. 일단은 어, 좋은 거지. 야 그리고 이거에다 싸먹는 것보다 이거에다 싸먹는 게 더 맛있어. 난 여기서 깎을. 아니 좋다. 나도 여기 얼마 안 했지. 볼 일이 별로 없어. 원래 만두점 볼지. 오 여기 위층도 있네. 여기 카페 로아 왔습니다. 아 1층 주문이고 라운지 2층 3층. 오 괜찮다. 아이고. 어 여기 약간 랑데자뷰 스타일이네. 어 그러네. 어. 야 크로플 먹어야 돼 우리. 당연한 꼬먹 년이 현우야. 여러분 제 사랑 무화과 느껴봐. 잘 먹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찍어서 어디다 써? 존나 현실. 아니 어디다 쓸 건데. 아 비키라고. 저 아시죠? 저 아시죠? 네. 시흥 씨 마스코트가 있어요. 이 새끼 아니야. 시흥 씨 마스코트를 보러 갑니다. 존나 귀여워. 민구이 같아. 송민국. 아니 이거 포로인데 시흥 씨 마스코트인데 다들 민구이 닮았다 그래가지고. 존나 귀엽네. 어 둘 다 귀여워. 얘가 토로고 얘가 헤로야. 여러분 저희 취했고요. 안 취했다며. 치킨 안 올랐다며. 진홍행 취했고요. 진홍행 취했고요. 효도감 진홍행이고요. 저는 무인도에 간다면 한 브랜드만 챙겨야 된다. 로맨이에요 여러분. 로맨 진홍행. 진홍행.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현우의 모습. 안녕하세요. 이쪽 봐주세요. 바다 한번 보자. 바다 봐. 바다 보러 갈래 빼. 네 개요? 잘 먹었습니다. 밤마늘의 펄. 네 조금 취했어요. 조개구이집이
그 먹는 걸 못 찍는데요. 그래가지고 다 먹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 아시죠 여러분? 아 진짜 짜증난다 미. 야 오디오가 겹치거든요. 좀 조용히 해주시면. 네 죄송합니다. 네. 야 이거 한정판이래. 이거 인플루언서 시딩 키트야. 아 우리 둘 다 잘 어울려. 우리 둘 다 인플루언서 아니야? 그 인플루엔자. 여러분 저기 입술 위로 여드름 보이시죠? 저거 짜고 싶은 거. 여기 오이도 와가지고 놀래가지고 우리 애기가 난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 입술만 찍을게. 입술. 어 입술 가리지 마. 어. 야, 어 은은한 엄청 은은한데? 엄청 얇아 그거. 매우 이쁘다. 야 근데 무슨 열쇠 고급진다. 대고 고급진다. 아니 세럼 아 토너 큰 거 있고 크림 큰 거 나오잖아요 요즘. 근데 하필 좀 짜증 나는 게 중간에 바르는 세럼 뭐 앰플 존나 작아. 이거 진짜 솔직히 아 100ml 어때? 100, 아니 기본 50 깔아야 30 누구 코에 붙이려 우리 조카 바르라고? 난 얼굴 크잖아.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는 게 얼굴 공개해도 돼? 어, 걔 다 돼. 어, 그래? 왜 이 빅 사이즈들을 생각 안 해주세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좀 큰 얼굴들은 솔직히 이거 세 펌프 해야 돼요. 이거 한 달이면 다 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웰라주 100ml 앰플을 좋아하는 이유가 용량도 넉넉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자꾸 찾아 어디로 가야 돼서 되겠지 지금 해도 짝짝 보글짝 디글짝 디글보글 짝짝 보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이거 봐 동행이한테 내가 배우잖아. 뭘 배워? 난 배울 게 뭐가 있다고. 브이로그 선배 복챙. 와 근데 이거 나 봉행이를 믿어. 그냥 부담감이 넘치는 말인데요. 조금 안 넘치면 조금 안 되지? 해장술 먹어야 되네. 아니 형들 뭐 펀칭하고 해먹긴 했어 우리. 그래 카페로 이동. 잘 먹었습니다. 저희가 입금해드릴게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어제 내기에서 잘 먹으면 벌어주세요. 감사합니다.